우리 마루가 인들레 홀씨 같은 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루하고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팝나무라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예요. 고창에 가면 보물 139호인가로도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팝나무가 있는데 그 이팝나무는 우리 마루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곤충기가 있죠. 파브르의 식물기도 있어요. 저는 파브르의 곤충기보다 더 재밌었던 게 파브르의 식물기예요. 파브르의 식물기를 읽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정말 혀가 차질 지경인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너도밤나무를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저는 너도밤나무라는 것을 코난도일의 너도밤나무 집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너도밤나무가 얼마나 모성애가 깊은 나무냐고 한다면요. 어린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가지를 더 길게 뻗어서 어린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1년에 어느 일정 양밖에 자라지 못하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어릴 때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펼치고 뿌리를 통해서 자신의 수액을 계속해서 공급한다고 해요. 정말 너무나도 멋있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과나무였지. 사과나무는 굉장한 나무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과나무였죠. 또 그걸 생각한다면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누워있다. 뭐가 떨어졌지? 사과가 왜 떨어진 거야? 하면서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 우리가 애플을 말하기 이전에 앨런 튜링을 빠질 수가 없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다는 앨런 튜링을 기리기 위해서 애플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열매 중에 왜 사과였을까요? 사과는 인류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혹은 과학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열매의 모든 상징을 뜻하는 그런 나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박상진 교수님의 궁궐의 나무들이라는 그런 영화 제목 같은 제목인데요. 몇년 전에 KBS 뉴스를 보다가 저거 진짜 재밌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창덕궁의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무답사라는 행사였었어요. 창덕궁 안에는 500년 된, 300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동궐도라는 우리나라 보물 그림 안에 지금도 있는 나무가 그 그림 속에도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나무구나.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창덕궁 가면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400년 된 매화나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정조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심었다고 하는 은흙나무도 아직까지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궐의 나무들 그런 이야기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은 정말 나무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수덕사를 보면은 수덕사의 기둥마다 나무들이 달라요. 쓰이는 장소마다 나무가 다른데 우리 선조들은 이거는 500년 정도 갈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500년 정도 갈 거는 소나무를 쓰고 300년 정도 가는 거는 참나무를 쓰고 하는 식으로 틀어짐도 생각을 하면서 나무 위치를 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또 나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주도의 비자림이죠. 단일림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2,579루가 있다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아마존이야? 여기 어디야?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런 느낌이 들죠. 비자나무의 경우에는 뭐 500년, 700년까지 가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비자 열매로 만든 비자 오일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마시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비자나무 진짜 멋있죠.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은 좀 약간 멋스럽기는 해요. 근데 외국의 나무들의 경우에는 너무 자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크고 어마어마하긴 한데 약간 징그러운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충격적인 모습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의 나무였었어요. 앙코르와트에 가면 자야바르반만 2세였나? 그 사람이 앙코르톰, 자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원인데 그게 발견됐죠.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다 튀어나와 있어서 그게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또 그거를 만지기에는 나무 뿌리가 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한다고 해요. 그 기괴한 모습 때문에 2001년도인가 툼레이더를 거기서 촬영하기도 했죠. 그렇듯이 해외의 나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나무 혹은 스코틀랜드의 나무들이 개인적으로 참 정감이 가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 앞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는 곳은 예전의 숲이었다. 숲 사용 설명서, 페터 볼레벤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책을 보면 내가 보기에 우리는 숲을 너무 적게 이용한다. 나무를 베라는 말이 아니다. 나무들 틈에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는 크고 작은 모험에 뛰어들라는 소리다. 그러자면 명심해서 들어야 할 것이 있다. 꼭 걸어서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숲속에 앉아있거나 숲속에 있을 때에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씩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던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몇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책을 읽으면 정말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기 좋은 숲이 건강한 숲일까? 어떤 숲이 건강한 숲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놀러 가보세요. 비자림 숲으로.